제거할 때 채를 칠라고 했지? 자, 이거 여기 와봐. 보글보글 끓지? 네. 여기서 많이 밀가루를 넣고, 덩어리가 안 지게 여기서 빨리 풀어줘야 돼. 빨리 안 풀어주면은 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. 밀가루를 넣고, 덩어리가 안 지게 여기서 빨리 풀어줘야 돼. 빨리 안 풀어주면은 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. 채를 풀어 올릴 거야. 두 장 갖다 줄래? 익을지 모르는 계란을 양을 찬 거를 많이 넣으면 익지 않겠죠. 한 반 정도 넣어줄게. 반죽하는데 휘퍼를 사용하지 않아. 왜 휘퍼를 사용하지 않냐면은 휘퍼로 하게 되면은 안에 기퍼가 들어가 갖고 기공이 생긴단 말이야. 그래서 주걱으로. 교수님이 그거 크림치즈라든가 이런 거 주문했는데 아까 얘기했지? 수증기에 증발이 이제 그 부풀어 오른다고? 물을 잘 뿌려줘야 돼. 얘를 안 짰어야 되는데 한 줄을. 그러면 두 판 딱 맞는 건데. 물을 얼만큼 뿌려줘야 돼? 청초. 그득 그득. 근데 갔다 온 사람은 없나 보다.